안녕하세요.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성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01편 자귀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귀나무 꽃말은 가슴에 두근거림, 환희입니다. 왕 자귀나무는 희귀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종과 자생지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꽃은 암수 한 몸이며 우산 모양 꽃차례로 15개에서 20개씩 달리고 꽃받침통은 잔털이 있으며 꽃뿌리는 종형으로 5개로 갈라지며 녹색이 돕니다. 수술은 25개 정도이고 길이 3cm로 상방부는 붉은색이고 하반부는 흰색으로 6월에서 7월에 핍니다. 자귀나무와 비슷한 식물로는 목포 유달산을 비롯하여 그 근처에서 자라는 한국 특산종인 왕 자귀나무가 있는데 이는 자귀나무에 비해 잎이 훨씬 크고 수술이 많으며 꽃이 보다 흰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자귀나무 꽃은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초여름 숲속에서 짧은 분홍치를 부채살처럼 펼쳐놓고 마치 화장솔을 벌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깁니다. 꽃잎은 퇴화되고 3cm나 되는 가느다란 수술이 긴 털처럼 모여 있습니다. 수술 끝은 붉은색이 강함으로 전체가 붉게 보입니다. 밤에 서로 마주보는 잎사귀가 다치는 것은 남녀가 사이좋게 안고 잠자는 모습을 연상시키므로 옛날 사람들은 야합수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합환수, 합혼수라는 별칭도 같은 뜻입니다. 열매는 콩과식물의 특징대로 얇고 납작한 긴 콩꼬투리가 다닥다닥 붙어서 수없이 달립니다. 겨울바람에 이 열매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꽤나 시끄러운데 흔히 여자들의 수다스러움과 같다 하여 여설수란 이름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자귀나무 껍질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과 의지를 안정시키며 근심을 없애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홍제전서에도 합화는 분이 나는 것을 없애준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경안정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경제에서는 몇 가지 다른 처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크게 상처를 입었을 때는 자귀나무 속껍질을 썰어 까맣게 될 때까지 볶고 겨자씨도 볶아 가루를 낸다. 4대1로 섞고 술에 타서 가라앉힌다. 이것을 잠자리에 들 때 마시게 하고 찌꺼기를 상처에 붙여주면 신기한 효험이 있다. 또 기생충으로 항문이나 목구멍이 가려울 때는 자귀나무를 아궁이에 떼고는 굴뚝위에 앉아 그 연기를 항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입으로 들이마시면 즉시 낫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자귀나무 잎이나 껍질은 빨래를 할 때 비누처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01편 자귀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정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특별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